우리 이쪽? 예, 이쪽으로. 이거 왠지 꼼장어가 나올 것 같다. 예, 예, 딱. 어, 버스가. 근데 성민 씨 먹는 그 술 팝니까? 일수독독은 다 팔죠, 형님. 어, 아, 여기도 분위기 좋네. 여기 어르기 있네요, 꼼장어.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좀 많나? 꼼장어 저분 집이 아닌데. 성민이 버리자고 나오는데요. 아니, 보아, 바보가. 여기 아닙니까? 자, 대구에 꼼장어 잘하는 데 있습니까? 초초 좀 해주세요. 차 끌고 가자. 아, 예, 천천히. 아, 데려 불러가. 어, 예. 이왕 먹는 거 맛있는지 가야지 또.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온달포차. 온달포차? 어, 여기 온달포차인데? 어, 온달포차인데요. 온달포차. 어, 꼼장어 있네. 아, 꼼장어 있네. 예. 아, 온달포차 맛있다고. 자, 온달포차 들어갑시다. 맛있는 머리에. 자, 온달포차 왔습니다. 온달포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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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달포차. 시원한 자리가. 어디 앉을까? 밑에 앉을까? 어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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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야. 어메야, 이런 득템을 하다니, 어메야. 어메야. 아, 미쳐버리겠다. 비숑이지? 예, 비숑, 비숑. 아, 이뻐라. 엄마 이뻐라. 아유. 왜? 염색한 거 보세요. 짖지 마. 배가 9개 안 터졌어. 어, 진짜 이쁘다. 안에 에어컨 안 나와요? 안쪽에 에어컨이. 아, 키우고 싶네. 어, 이뻐라. 깔끔하네. 목줄도 밤색으로 해가지고. 네? 밑에요? 밑에요. 네네. 안녕. 안녕. 응. 여기, 여기, 왔어. 하층인데. 네, 에어컨 갑니다. 조용히 해. 짖지 마. 혼자 맛있는 모양이네. 응? 그런 것 같습니다. 온달포차 꼼장어 나는 우리 저 가게에 그 있잖아요. 거기에 말 주세요. 어차피 쓸 것도 없어요. 말 주세요. 저랑 있는 거기에 내가 막 찼다. 성민이 어리버리하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뭐 돌아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네. 없다. 술을 아예 안 먹어가지고 술집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모텔은 아, 모텔은 여 아는 데 있습니까? 모텔은 바로 뒤에도 있던데. 아니, 좋은데. 우리 둘 자야 되는데. 첫날밤인데. 원래는 이모 두 명만. 아, 오늘은 잘 수 있냐? 저는 찜질방 가겠습니다. 친구이네. 아니, 형, 뭐. 여기 뒤에 좋아 보이는데. 호텔이던데. 아, 오른쪽 그 골목에 바로 있다고? 아, 당연하죠, 알죠. 오른쪽 골목에. 네, 예. 이거 좋답니다. 나머지 아, 모텔? 네, 예. MTN 피크닉 골목의 모텔 좋다고. MTN. 아, 핑크레지 모텔. 아, 핑크레지 대표입니다. 모텔 잘합니다. 성민아, 포차는 네가 사라.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사고 싶어요, 진짜 형님. 근데 옆부인이 진짜 포차 나가지 마라. 아니, 근데 옆부인이 아니, 그래서 포차 나가지 마라. 제가 사야 됩니다. 저는 좀 받았다니까요. 마음 몇 개?
좀 받았어요. 15,000개. 그냥 그 정도. 내가 많이 받았어. 오늘, 와, 몇 년 만에. 이거 사장님 꼼장어 좀 주세요. 네? 꼼장어 2개. 네, 꼼장어 2개 주세요. 소주 저거 있으면 있어요. 소주 저거 없어요. 그러면 맥주 먹겠습니다. 맥주 주세요. 내가 맥주 먹자. 네, 알겠습니다. 맥주는 저 앞에 골목에, 저 골목에 호프집 뭐 괜찮은데요? 분위기는. 그렇죠. 회사도 사온 거 아니에요? 소주 드시는데요? 아, 저 소주 먹겠습니다. 아니,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맥주 이번에 팔지 못하니까 10원짜리 녹았습니다. 제 친구가 10원짜리 이거 공예를 하는 거예요. 그 가격에서 그 맛 녹하면 약간 되게 맛있어. MT 라이프가 가서 게임하게. MT 라이프가. MT 라이프? 모르겠어. 이 미친놈이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MT 라이프 하니까 모른대요. 엠티 라이프 모르니까 오래됐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엠티 라이프는 모르죠. 나리 엠티 라이프가 저쪽에 뭐 바늘 저 안지랑에 있는 건가? 거기 맞죠? 그거 맞죠? 안지랑에 있는 건가?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어디요? 거기 맥주, 많은 데인데요. 맥주집인데 잘합니다. 뭘 잘하는데요? 맥주집인데 안주가 기가 막힙니다. 뭐주 메뉴가 뭔데요? 닭이요, 닭. 예? 네? 아,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자, 우리 차 우리 차 선생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민이가 술을 먹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내가 모르지. 집에서 밖에 술 안 먹죠? 집에서도 안 먹죠. 집에서 술 안 먹어. 1일날 근데 술 먹습니다. 1일날. 예. 이슬 덕후 한 4캔 사놓고 먹습니다. 아, 술 먹고 하시네. 월초 아닙니까? 제고 빨리 왔어요. 인천, 아니 내 방에서 왜 세아 이야기를 해? 어? 형님 이거 좋은 거죠? 왜? 세아 형님이랑 비교가 된다는 자체가 폭이 폭 그만큼 폭력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아니 세아 얘기하지 마. 저는 디디 형님이랑 비교합니다. 디디 형이? 예. 하지 마라. 여자 팬들 중에 50명 있어요. 이쪽 아닙니다. 오늘 다 여러 멤버들이. 네, 그렇죠. 집 나와가지고 네. 발톱에 깨끗이 더무기 키가. 가출 청소년들이 제 팬들이 많아요. 네.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제 여자 팬들이 있으십니까? 대구 50분. 우리 윙윙이 오늘로 와? 응? 우리 윙윙이 오세요, 한 잔. 제 방에 욕실 생겼는데, 대구 사. 아, 윙윙님 오세요, 예. 얼굴 오픈 안 하고, 여기 앉아가고 한 잔 먹게 오세요. 예? 형님은 여자 없이 술 먹기 힘든 스타일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확실히 또 여자 목소리가 또 들리면은. 아, 그렇죠. 맞죠. 우리 얼굴도 안 봤어. 그 혹시 그 백곰미 결혼식 때 내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있었는데 못 봤나? 어? 여자들이 한 다섯 명이 와갖고 오빠 한테 말렸었는데. 남자들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 여기가 조금. 아, 성민씨, 아, 윙윙씨가 저 실물을 보셨대요. 썩었지, 완전 실물. 얼굴 곰팡이. 실물이 괜찮죠? 응? 어? 실물이 괜찮죠? 오빠 존나 피었지. 아, 오늘 비비를 안 발라가지고. 아. 그저 그렇게요.
제 실물화 됐습니까? 예? 자, 우리 윙윙님, 제 실물화 됐어요. 예? 님도. 아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이가? 눈이 많이 높네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상타치인데. 상타치, 상그지지, 씨바득이야. 사, 배우 남자 얼마나 생긴데. 자, 우리 흐름이 야아님께서 10개. 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쁘라. 선민이가 술을 먹네. 네, 아, 또 옆에 형님 주셨으니까 먹어야죠. 제가 좀 가려가면서 먹습니다. 아, 이 사람이 좀 족밥이다. 만약에 디디 형님이 줬다 안 먹을 거예요. 아, 저 술 못 먹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옆에 형님은 저랑 같은 주먹 깨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잔 먹습니다. 아, 뭐 사조 뭐 일양으로 뭐 학교 한 갔다 왔어요. 예? 사조 일양. 사조 일양이 뭐예요? 아, 주먹개로 뭐 주먹개 좀 쏠렸다는. 아, 4조 1리양이요. 알죠? 예, 맞아요. 네, 4조 1리양 갔다 왔죠. 몇 년인데요? 몇 년 썼다고요? 10년이요. 이게 미친 새끼네. 이게 뭡니까? 아, 예건이보다 승민이가 머리통이 큰데. 아니야. 제가 머리가 커요. 승민이하고 내가 둘이 또 따로 이렇게 방송하고 처음이야. 네. 형님 저 안 왔으면 뭐 하시려고 했습니까? 형 혼자 술 먹고 뭐 하지? 형 혼자 술 먹다가 술 먹고 하다가 오히려 형 혼자 있을 때가 예. 풍이 더 잘 터지지 않나요? 잘 터져. 그렇죠. 근데 내가 니보 오지 마라 했던 거야. 아. 혼자 분위 잡고 있으면 아, 어? 아, 뭐 그런 뜻이. 친구들 여권 없다. 안 들어가. 그래서 동생이 그저 온다는데 뭐. 어떻게 말해? 친구들 쉴 때는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 방에 출근하면 진짜. 옆에, 야, 옆에 누구? 형님, 저, 옆에 있는, 저는 성민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옛날 차기 세대 성민이 모르십니까? 고셔댕이. 아, 예? 차기 세대 중에 제일 많이 까불던, 까불던 놈, 저한테. 근데 얘가 어떻게 하죠? 아, 풍수님 어서오세요. 예, 최악의 세대 성민입니다. 예쁜이 성민이 마음에 들지? 아, 뭐 최악의 세대는 세대 이유 동생이라고. 예. 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꼼장은 맛있나? 예, 유명한 것 같은데요. 꼼장은 장할지 같은데. 여보님 말씀하십시오. 닭갈비를 시키세요. 닭갈비 먹어주세요. 아, 닭갈비도 맛있나? 저 닭갈비 잘 적응하고. 꼼장 시켰는데 형님? 꼼장 두 개나 시켰습니다. 닭갈비 하나 시켜볼까? 네, 좋죠. 상인, 닭갈비 하나도 돼요. 닭갈비 살려? 하나 돼요. 예, 하나 해주세요. 예, 맛있는 모양이네, 닭갈비 살. 선민이가 술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닭다리살이 1등 메뉴라고? 아, 이 집에 닭다리살이 1등 메뉴다. 안주 좀 보이게 해달라고? 꺼내놔. 진짜 이렇게 하면 너 뭔가? 안 물어. 네 얼굴 잘 그래. 잘 나오겠다. 오, 저 여자 이거 지나가는데 그걸 또 캐. 또 그다음 또 스킨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최악의 세대 해체를 왜 했는데? 저요? 너 솔직히 이야기해봐. 너 원래 그렇게 다 각본이 다 짜여져 있었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해보니까 힘들어서. 힘든 거보다는 배우도 좀 안 되고 배우도 좀 안 되고 근데 세 명이 하니까 확실히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뭐 하루 종일 방송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어차피 3분의 1인데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북한 마인드. 아~ 그래가지고 그냥 셋다 이제 다 이래 말해가지고 약간 북한 마인드였죠. 북한 마인드. 근데 형은 그걸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개개인 플레이 하겠지 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왔다. 그렇죠. 아, 얘기 들으라고. 그래서 소위 방송할 때 재밌는 재미는 있죠. 아, 카메라 높이를 낮추고 각도를 올려. 아, 예. 잠깐만요. 성진이가 쓰레기라고. 그래 되면 안도가 안 보이지, 미친놈아. 아, 저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 개인적으로 하면 막 안 싸우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막 속 편하죠 사실. 시청자가 많이 없어도 자유롭게 한다 그런 느낌. 성민아 솔직히 네 집에 가고 싶지. 그만 먹어야 되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옆에 언니 오랜만에 봤는데. 성민아 옆에 언니 오셨는데 좀 만난 데 소개시켜 드려라. 여기가 좀 맛있는 데입니다.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비방이다. 고생했다. 제가 오늘 지금 방송 한 12시간 넘게 했거든요. 운전만 한 8시간 일을 하고 해가지고 아, 좀 많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옆에님을 막 이렇게 막 보필을 못하겠어. 너무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온다. 이거를 너무 했었다. 오늘 12시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라. 맞습니다. 열심히 하죠. 요즘에 DJ 중에 저는 저를 이제 약간 보조 도움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방송 왔다가 저 방송 갔다가 왔다 갔다. 오늘만 해도 합방을 한 두 번이나 했네요. 예. 오늘만 해도 저 기위 방송 갔다가 또 이 방송 왔다가 그런 느낌. 은근 성민이도 초밥은 아니네. 아, 그렇죠. 그래. 꼼장어 먹어요. 꼼장어. 아, 진짜. 양말. 카메라도 많이 들고 와. 이리저리 뭐 불려다닙니다. 예. 성민이도 잘하면 크겠다. 감사합니다. 여보 형님, 담배. 집에 가고 싶다며. 아니 아닙니다. 가라. 아 농담이죠 형님. 어? 그냥 한 말이죠. 저 집 없다니까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진짜. 근데 잠을 많이 못 자라. 아니 승민아 네 여보하고 자면 계속 물어본데 왜 대답을 안 해? 예? 같이 자냐고 물어본 거치 오는 님께서 같이 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어디 사세요? 고세집에. 형님, 근데 왜 오늘 오셨습니까? 내일이 약속인데. 그냥 오늘 형 요즘에 좀 많이 생각도 많고. 좀 그래. 힘은 좀 쉬게 안 해.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여행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뭐 말이 좋아, 여행이지. 그게 뭐 방송 키워갖고 유튜브 가는 게 무슨 얘기지? 그냥 방송이죠. 방송이지. 그렇죠. 그냥 돌발적으로 왔어. 갱년기 오신 겁니다. 눈 먹는 게 조금. 급격!
샤미스랑 하고 뭐야? 잔? 왜 안 나오지? 배고픈데? 이소은 그 캐미를 보여준다 봐. 이소은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소은처럼 마음을 살아서 모르겠다. 나 아프리카 TV에 이소은처럼 마음을 살아서 아무도 없어. 대줄이 아니야? 단 한 명. 아프리카에서? 대줄 아니고 그게 단 한 명도. 편집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틀리지. 생방송 아닙니까? 우리는 다 편집하고 편집을 하고 만들지. 그렇죠. 대줄 했지는 올 생방송 아닙니까? 힘들죠. 계속 이기가. 코미디도 방송하는데 그럼 뭐 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 브랜드 알바 중이니까 어려워. 준비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나는 거지. 대졸이랑 고졸이랑 대학 졸업 안 하면은 형이 너무 일찍 고졸 방송하셨죠? 어 형 일찍 한 학기 남았는데 고졸 방송하고 또한 40초 오전 방송하고 한두 시간 자다가 또 오후 방송하고 또 앞에 가서 토마토 소스 한 잔 먹고 두 시간 자다가 또 저녁 방송하고 형은 잠은 몇 시간 자? 나 쉴 때 두 시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잠을 주고 자는 거지. 와 제가 보자 형님 제일 열심히 하네 진짜. 형님처럼 방송 시간 근데 왜 데뷔를 안 들어? 바로 뭐냐? 어? 정신하게 말해드립니까? 어. 아니, 말 못하겠다. 니 그러면서 눈은 왜? 형이, 아니, 니 그러면서 눈은 여기서 밑으로 보냐? 어? 아니, 그러면서, 아니, 말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눈은 밑으로 보냐고. 네, 옆에 있는 혼자 있다 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안 남았잖아. 이게 다 딸린다. 광팔이 아까 전에 시내에서 인터넷에서 20살짜리 DJ 광팔이라니. 자갈치에서 먹는 맛하고 철구형님이랑 합방은 철구형님 저한테 주먹 준다 하시다 그냥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그냥 예의상 한 말인 것 같아요. 철구하고 내가 좀 하셨죠. 예? 그때 스파링 한번 하자 해서 저도 철구 형이랑 못 붙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저도 철구 형이랑 잘 못 연락도 제 연락 아 제 연락 아예 못 가봐. 팬 아닙니까 팬? 팬이 와갖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왜 왔다가 물고 그만고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기 쑥스러운 표정이니까 똥 밟았다 그랬나? 대웅 얘가 되게 커. 저희 청하는 소주 하나 주세요. 성민아 부탁이 하나 있다. 조제어 좀 쳐라. 조재호 형은 저보다 형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십니까? 여보님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카리미엄 형께서 예 여보님 오늘 못해도 3F10 3F10이에요 3F10이 뭡니까? 조인이 형보다 형인데 자, 이따는 뭐야? 근데, 꿈이 이런이 빠졌다, 꿀. 박민이 형, 저 태국에 진술 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20살 더 나오면 돼. 알았다. 방송 끝나고 해줄게. 방송 끝나고. 방송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가 형한테 이해 없게 엄마가 어? 팬클럽 가입이라도 하던가 엄마. 형도 엄마 그렇게 뭐 어? 좋은 사람 아니다 엄마 어? 야, 우비 왔나? 우비야 팬클럽 가입 해라는데 엄마. 내랑 응형제다 우리 형님. 어? 응형제야 우비야. 아 제방 매니저인데. 응형제다 엄마. 어? 네 응형제 특형제라 씨발. 야 우비야 팬클럽 가입 안 하려면 나가라. 나가라. 매니저입니다. 빈집구멍 세상 아이가? 집에 집 있잖아, 대구. 집에. 부모님이. 그게 아니라, 제가 문신한 걸 아직도 몰라가지고. 문신을 숨기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자면 걸리지 않습니까? 이 방이 아니야. 방이 없습니다, 얘는. 단칸방에 다 같이 자기 때문에 좀 위험해. 이번에 언제 부산에 가요? 네. 박수 줄까? 아, 박수 한 번. 예, 예. 저기요. 예, 알겠습니다. 이치라 선생님. 홍도 줄까? 밥무라, 밥 사갖고 밥 사무라 하니까 이 형님 미치라라 그때. 아, 우동이요? 라면 우동. 아, 괜찮아, 괜찮아. 문차이지 가서 사도 된다. 그러니까 방석 보고 가고 저 앞에 가고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가세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나도 안나는 뭐 성공대 영화잖아. 어디 뭘 짜나 뭐 지금 내시 정말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한참 찍는데 재밌게 보면 세종대왕 그 동화 앞에서 조용철 머리 낯섰던 그런 제가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아주 너무 피지가 안 쉬고 계속 남들이 삼자가 말하는데 이야 이마도 올려졌다 진짜 에너지가 니만의 배터리가 있다 예 배터리 다 되면 말 못해 맞다 우리 안 가 2000 우리 프리미엄 형이
오늘 제가 우리 팬들이 수술을 잡아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잘 계신 거 있고 괜히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부담드리고 놓기 싫었고 선미하고 저하고 알아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근데 형님 정말 감사한데요. 생각을 좀 써봐. 콜라 주세요. 저기요. 콜라. 이런 콜라 들어간 거 아이가? 양심 있네. 야, 우리 프리미엄 멤버님 댓글 가입을 100개를 놔. 사람도 진심이 좀 또 통하네. 네, 어? 그러네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방송 보고 내가 한잔 먹자. 네, 알겠습니다. 선명 한잔 먹자. 방송 보고. 내가 방송 이야기도 좀 하고. 지금 말이야. 예, 그래, 프리미엄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평가 되시는데, 제가 오늘 평가 되고, 수술을 얻어갖고 자는 건 프리미엄입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에 채워졌을 때 대구 나와서 손도 한잔 하시죠. 평소 쇼핑몰 때 3F 턴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사되는 모텔 안 가고 싼 데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이 새끼가 이게 저는 좀 싼 데 찾아가는 시설을 봐요. 시설을 저는 그냥 무조건 가격만 봅니다. 백곰이 서바로 이야기하지 마. 백곰이하고 술 첨부하면 형님 제가 모텔에서 모시겠습니다. 백곰하고 진짜 거짓말 알고 어? 네. 냉장고의 여름에는, 어? 물두통이 있고. 원래 음료수하고 그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물두통이 있고, 어. 드라이기 키려면은 동전을 넣어. 야, 요즘에 동전 드라이기 많이 없는데. 그런 데를 데리고 와라. 그 바람이. 저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이 한 9명만 더 눌러주시면 한 400개 찍는데 9명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꼼장어랑 닭갈비 먹고 있습니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선민아 가자 맥주으로. 씨발 뭐 우리 남자끼리 진짜 앉아 뭐 하는 거고 지지 동창 들어간다. 잘했는데 하기 싫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겠습니다. 아, 빨리, 빨리. 제발 좀 빨리 좀 해라.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네, 잘 먹습니다. 어, 왔다! 네, 싱가포르 가서 빨리 하고. 예. 너무 많다. 10대 0 9 말이야. 괜찮았어. 괜찮지. 이거 너무 많이 들어. 잠시 라이트. 착해서. 자, 얘들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서민이하고 내하고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갈게. 알았지? 오늘 또 서민이 또 오늘 또 오늘 또 의리도 지킨다고 인천에서 KTX 타고 급하게 또 내려와가. 아 역시 뭐 우리 서민이가 방송 키자고. 아 방송 키면 우리가 또 편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응? 방송적인 또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눌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이야기 들으면 너희들이 또 선미 의리 인정? 응. 인정. 아, 감사합니다. 응. 아, 방송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세민을 좀 작업 좀 해야 되거든. 어? 이 새끼가 내 욕을 했어. 그것도 인방결에 댓글로. 내가 지 아이디를 알고 있는데, 어? 여포 뚱뚱보, 어? 돼지. 하면서 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용서가 안 된다. 어? 뭐하노? 폭동 이렇게 오라는 거. 어? 어우 저 무식한 새끼 저 무식한 새끼 여자한테 욕한다. 어? 여자한테 개새끼가 새끼가 욕하고 제일 무식한 새끼들 여자한테 욕하는 새끼 제일 무식한 새끼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 때렸냐? 에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형님 아닙니까? 어... 나지 자 얘들아 내일 보자. 감사합니다. 내일 보자. 감사합니다. 내일 봐 간다.